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스트레칭 시작해 볼게요. 바닥에 누워서 호흡을 진행합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몸에 공기를 가득 넣었다가 내쉬면서 목, 어깨, 허리, 하체를 따라 천천히 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두 다리를 가슴 쪽으로 안고 허리의 힘을 풀어줍니다. 팔로 강하게 다리를 안을 필요는 없어요. 허리 힘을 풀어주시고 호흡에 몸을 맡겨봅니다. 오른 무릎은 가슴 쪽으로 안아주시고 왼 다리는 바닥에 펴주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엉덩이와 허리에 힘을 풀어주세요. 천천히 무릎을 펴서 다리를 편 채로 안아줍니다. 무릎 뒤, 허벅지 뒤가 시원하게 스트레칭 됩니다. 무릎이 다 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발목을 몸통 쪽으로 당겼다가 천장 쪽으로 밀어냈다가 플렉스 포인트를 반복해주세요. 이번엔 발목으로 원을 그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봅니다. 천천히 니은자로 만들어서 왼 다리를 안아주세요. 정강이를 안아도 되고 허벅지를 안아도 괜찮아요. 오른쪽 무릎은 몸에서 멀어지는 느낌으로 엉덩이에 시원한 느낌을 찾아주세요. 왼 다리를 안아주시고 오른 다리는 펴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볼게요. 허리는 바닥에 닿아 있어요. 무릎을 펴서 다리를 안고 스트레칭합니다. 허벅지 뒤 무릎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에 집중해주세요. 숨을 마시고 내쉬어 볼게요. 발목을 당겼다가 포인트했다가 당기면서 무릎이 더 펴지는 느낌, 포인트하면서 발끝이 천장에 다다르는 느낌, 원을 그려볼게요. 발목에서 예쁘게 원 모양을 그렸다가 반대 방향으로 원을 그려볼게요. 오른쪽 다리를 가슴으로 안아주시고 왼쪽 무릎이 몸에서부터 멀어지도록 진행해주세요. 엉덩이와 허벅지 뒷부분이 시원해집니다. 몸의 긴장은 점점 사라질 거예요. 천천히 왼 다리를 꼬아서 왼쪽 방향으로 무릎을 넘겨주세요. 시선은 반대쪽으로. 과하게 넘길 필요 없고요. 그 위치에서 잠시 머물러 볼게요. 호흡은 계속 이어집니다. 돌아와서 다리를 반대쪽으로 꼬아주시고 오른쪽 방향으로 넘겨주세요. 허리가 시원해지는 느낌에 집중해봅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 더 무릎이 바닥 쪽으로 가는 느낌. 천천히 앞으로 일어나서 바닥에 엎드려 볼게요. 오른쪽 다리를 뒤로 잡아서 앞쪽 허벅지를 스트레칭 해봅니다. 허리 긴장도가 높거나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들은 옆으로 돌아 누운 상태에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쪽 허벅지 앞면부터 고관절까지 스트레칭 해볼게요. 무릎이 서로 가까이 있도록 해주시고요. 배는 살짝 척추 쪽으로 당겨주세요.
잠시 아기 자세를 취한 채로 머물러 있어 볼게요. 허리를 둥글게 말아주시고 천천히 일어나주세요. 저를 보고 앉아줍니다. 천천히 목을 오른쪽으로 봤다가 왼쪽으로 봤다가 회전시켜 볼게요. 척추는 위아래로 길어지고 시선과 목이 천천히 어깨 방향으로 좌우 번갈아 가면서 스트레치 될 거예요. 고개를 왼쪽으로 내려 손에 도움을 받고 옆목을 스트레치 해볼게요. 목 어깨 긴장은 풀어진 채로 스트레치 느낌에 집중해봅니다. 시선을 무릎 쪽으로 내려서 사선 목 뒤를 스트레치 해볼게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가주세요. 이번엔 오른쪽으로 고개를 내려 옆목을 스트레치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셔도 좋아요. 시선을 무릎 쪽으로 틀어서 사선 목 뒤 근육을 스트레치 해볼게요. 호흡을 내쉬어봅니다. 양손은 어깨에 두시고 천천히 팔꿈치로 원을 그려볼게요. 팔꿈치가 날개뼈의 움직임을 리드할 거고 크게 원을 그리면서 가슴이 활짝 열리도록 느낌에 집중해주세요. 반대 방향으로 뒤에서 앞쪽을 향해 원을 그려봅니다. 팔꿈치가 큰 원을 그리면서 날개뼈의 움직임을 리드할 거예요. 팔을 뻗어서 반대쪽 팔로 팔을 안아주세요. 시선은 안은 팔 쪽과 반대쪽을 바라봅니다. 팔 뒤쪽이 시원해지는 걸 느껴볼게요. 반대쪽 팔을 안고 스트레치합니다. 어깨가 많이 돌아가지 않도록 양 어깨는 정면을 바라보도록 유지해주세요. 호흡도 자연스럽게 이어가줍니다. 팔을 뒤로 넘겨서 팔꿈치를 척추 방향으로 내려줄게요. 겨드랑이부터 팔 뒤쪽이 같이 시원해질 거예요. 천천히 팔을 내려주시고 반대쪽으로 과하게 당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볍게 스트레치 느낌에 집중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진행해볼게요. 깍지를 끼고 천장으로 손바닥을 높이 들어 올려주세요. 어깨랑 귀 사이가 짧아졌다가 힘을 풀어주고 다시 한 번 더 양팔을 천장에 밀어 올려주세요. 다시 힘을 풀어줍니다. 옆구리 스트레치 해볼게요. 팔을 귀 옆에 붙여 옆쪽 방향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무릎 방향으로 사선 앞쪽을 향해 척추를 길게 뽑아주세요. 반대 손으로 무릎을 밀어내줍니다. 옆구리가 길어지는 느낌으로 바닥에서 가까워지는 느낌보다 사선 위쪽으로 길어지는 느낌에 집중하세요. 상체를 살짝 틀어서 앞쪽 무릎 방향으로 옆구리를 늘려주세요. 무릎을 꿇고 네 발 자세를 취해줍니다. 척추를 둥글게 말았다 가슴을 활짝 열어주시고 날개뼈 사이보다 등 허리 전체를 둥글게 말도록 집중해주세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레스트 포지션으로 마무리해볼게요. 목, 어깨, 허리 긴장을 풀어냅니다.
천천히 아래에서부터 척추를 세어볼게요. 내일 만나요.